오늘 학교 가기 싫다. 오늘 학교에 가면 또 그 애들이 내 또 괴롭히겠지. 오늘 제발 눈에 안 띄었으면 좋겠다. 오늘은 최대한 투명인간처럼 조용히 학교를 들어가겠어. 난 투명인간이다. 투명인간이다. 야, 너 어제 왜 내 카톡 씹었어? 아니, 어제 일찍 잤어. 일찍 자면 다야? 너 오늘 학교 끝나고 봐. 진짜 가만 안 둬. 미안해. 야!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무슨 가해자냐고!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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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가, 씨! 알았다. 책상에 꼈어. 전문가도 제대로 못하네. 야, 지루하다, 지루해. 우리 학교 야, 1번! 응! 일로 와봐. 응! 야, 심심한데 재밌는 거 없어? 재밌는 거? 이따가 학교 선생님이 오실 말 좀 그만 더듬어! 우리 학교 선생님이 오실 건데 그때 수업 시에 가잖아. 같이 공부하면 재밌지 않을까? 뭐? 너 지금 그게 정말 재밌을 거라고 생각하는 쉬라 팩트 오징어인 말이야? 응, 재밌잖아. 그게 진짜 네 생각엔 재밌을 것 같냔 말이야. 쉬라 팩트 오징어냐고. 그럼 내가 춤이라도 줄게. 어때? 좋아. 아, 쳐봐. 알았어. 자. 손해? 생각보다 좀 재밌네. 재밌네. 재간종이네. 고마워.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와봐. 리아야, 진짜 미안한데 너 찔따 같아. 너 머리 웅큼. 이러지 마. 야, 얘들아, 그만해. 야, 옆반에 이상한 거 생겼대. 얘들아, 거기 가보자. 이겸은 옆반에 뭐가 있는데, 얘들아? 몰라, 이상한 거 만들었다는데. 아유, 현기증. 쟤네 진짜 빈약해서 탈이라니까. 아, 어제 구름 과제를 좀 많이 했더니. 현기증. 아이고. 근데 학생이 담배 펴도 되는 건가? 담배라고 한 적 없는데? 여기 계란 과자 말하는 거야. 여기 뭐야? 야, 분위기 좀 좋네. 너 좀 무서운 얘기 아냐? 요새 뭐 넷플릭스에 스윗홈이라고 나왔던데 PPL은 아니고. 아니. 얘들아, 그러면 내가 좀 무서운 이야기 좀 해볼까? 한번 해봐. 만약 재미없더라도 때리지 말아줘. 알겠지? 아유. 빨리 해봐. 자, 옛날에 순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 그런데 엄마가 심부름으로 채소를 사오라고 했대. 그래서 무와 오이를 사왔는데 엄마는 무는 필요 없다면서 먹든지 버리라고 하시는 거야. 그래서 무가 서운했대. 그래서 무 서운 이야기. 너무 무서웠니? 진짜 무서워서 짜증나네. 어땠어? 리아야. 생각보다 좀 무섭네. 진짜 뭔가 추웠다. 무서운 이야기야. 진짜 너무 무서워서 배가 고파질 지경이야. 급식실 갈까? 그래, 얘들아. 급식실 가자. 굿 아이디어네. 문 좀 막지 마. 응, 알았어. 진짜 빨리 급식실 가자. 오늘 맛있는 거. 형님. 야, 그만 빈약하란 말이야. 아들아, 오늘 내가 반찬을 알아왔는데 오늘 반찬은 진짜 맛있는 거야, 아들아. 오늘 건강에도 말해봐. 좋고, 오늘 반찬은 김치 그리고 밥 그리고 김치야. 자, 밥 그리고 김치 그리고 국도 된장찌개네. 오늘. 애들아, 무슨 문제 있어?
아, 짜증나. 오늘 이거, 밥 되게 맛없는 거네. 영양사 아주머니가 좀 잘못된 거 같은데 오늘? 어떻게 밥에 샌드위치랑 김치랑 먹지? 아, 나 진짜 이해할 수 없네. 아, 나 오늘 급식 안 먹어. 아, 애들아, 그러면 오늘 나 혼자 먹을게. 맛있게 먹어. 너는 안 먹는다니까. 야. 야, 응? 친구끼리 어떻게 밥을 그렇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나 친구가 밥을 이렇게 안 먹는다고 하면 나 같으면은 매점 가서 맛있는 거 좀 사올 것 같은데. 그럼 내가 매점 빨리 갔다 올까, 애들아? 아이, 뭐 그렇게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부탁이야, 부탁. 그런데 저기 그 미호야, 제가 매점을 갔다 올 건데 저번처럼 돈을 안 주는 건 아니지? 아, 돈 줄게 줄게. 저번엔 리아가 돈 주지 말래서 안 준 거야. 알았어. 그러면 근데 리아야, 저번에 나한테 빌려간 그 10만원, 그 10만원 언제 돌려줄 거야? 10만원? 그게 뭐더라? 기억은 안 나는데 매점 갔다 오면 기억날 것 같기도 하고. 내가 그럼 사올게, 내 돈으로. 야, 여민아, 딸기 우유 사와. 응, 알았어. 그럼 빨리 갔다 올게. 우두 빨리 갔다 올게. 우두 빨리 뛰어가야 돼. 또 늦게 다 오면 애들이 화낼지도 모르니까. 구독.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불닭볶음면이랑 딸기 우유, 초코 우유, 빵. 됐다. 저 녀석들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내가 그 애니를 많이 봤는데 그 기술로 한 방에 그냥 보낼 수 있는데 진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한테 이렇게 지낸다니까. 내가 힘을 숨긴 것 뿐이지. 어? 한 방에 보낼 수 있는데 진짜로. 야! 왜? 가져왔냐? 가져왔지. 자, 일단은 리아는 불닭볶음면. 오. 자, 한번 마셔봐. 내가 근데 왜 이렇게 불었어? 아, 이거 불닭볶음면이니까 내가 물을 가득 채워서 끓였거든. 뭐? 신라면처럼 끓였어. 어때? 좀 매워? 이거 미연은 여기 초코 우유. 여민아, 딸기 우유 사와. 잘못 초코 우유 사왔어. 잘못 사왔다. 미안해. 딸기 우유 없어? 잘 뒤져봐, 있겠지. 내가 그럼 다시 다녀올게 그냥. 또 잘못 사왔네. 야, 빨리 안 뛰어. 여기. 사왔어. 여기. 왜 딸기 우유야? 그럼. 나 지금 바나나 우유 먹고 싶었는데 너 그렇게 센스가 없니? 아이, 그거는 없어서, 얘들아. 그러면 딸기 맛이 나는 바나나 우유를 샀어야지. 진짜 답답해. 그런데 얘들아. 우리 아빠가 교장 선생님인 건 알지? 여민아. 아빠! 얘들을 괴롭혀요. 오늘은 아빠가 안 계시네. 야, 니네 아빠 없잖아 지금. 맞아, 너 아빠 없잖아 지금. 아빠한테 일른다. 아빠가 없네. 니네 아빠 없어 지금. 진짜 아깝다. 일단 얘들아, 오늘 체육 시간이래. 선생님이 체육실로 오라는데. 아, 귀찮게 하고 있어. 그래도 체육 시간은 책 안 봐서 좋잖아. 아빠만 있었으면 혼내주는 건데. 좋아요. 애들아, 여기서 선생님 올 때까지 놀고 있자. 나는 여기서 니네 지켜보고 있을게. 아이, 뭐 요새 내가 또 팔짱이잖아. 알고 있어? 그냥 보여줄게, 내 근육의 힘을. 근데 이거 오늘 아침부터 컴퓨터 사인펜으로 열심히 그린 거야? 아니, 무슨 소리야. 어제 또 멋있는 형들한테 봐서 바꾼 건데. 니네 진짜 잘한다. 이거 재밌네. 앉아서 초코우유나 먹으면서 봐야겠다. 야, 어디서 건방지게. 너 매달려 빨리. 나 이런 거 잘 못하는데. 힘들어. 얘들아, 내가 골보이 할게. 둘이 축구해. 자, 내가 골키퍼 할게. 골키퍼 이쪽으로. 그래, 내가 끌고 갈게. 이쪽. 내가 골키퍼 할게. 자,
멋지게 막아보겠어. 아 간다. 멋지게 막아보겠어. 아 왜 이렇게 고리가 안 움직이니? 야 볼 잘 닦아놨어야지. 이제 네가 해. 아 알았어 내가 넣어볼게. 아 너 골키퍼잖아. 넌 골이 넘어가야지. 아 알았어. 어? 리아 네가 해. 자 리아야 슛 넣어. 내가 막아볼게. 간다. 아 리아 넣었다. 야 역시 리아야. 역시 리아 우리 학교 짱. 아 골을 넣다니. 너 안 넣었는데 무슨 갑자기 그렇게 내가 지금 너 웃어? 우리 가지고 노는 거야? 아니야 그냥 잘한다는 근데 거지. 근데 아까부터 네 마음대로 이렇게 우리 보고 뭐 하자고 하는 거야? 아 네 일로 와봐 잠깐. 뭔데? 일로 와봐 실내 체육관 가자 우리. 거기 아무것도 없어. 아 일로 와봐. 얘들아 이것도 농구하자 농구. 공이 없어. 어 리아 잘하는데? 어 보여줄게 내가. 어, 리아 드리블 야 리아야 넣어봐. 와 덩크 역시 우리 학교 짱. 덩크슛을 넣다니. 덩크 한 번 더. 이 멍청이들 좀 이렇게 비 맞춰주면 자기들이 잘난 줄 안다니까. 그거 야. 다 들리는데. 야 들리거든. 미안해 얘들아. 얘들아 미안해. 누가 속마음을 에코로 키고 말하나? 미안해. 자 얘들아 그럼 우리 이제 집에 가자 얘들아. 얘들아 오늘 즐거웠어. 오늘 학교가 이래도 돼? 아 그래도 될걸. 교장 선생님이잖아. 우리 아빠 그렇게 하래. 리아 이제 우리 하는 거야? 그런 거 같아. 얘들아 오늘 오늘 재밌었다? 연민아 미안해. 이제 일진 놀이 그만하게 해줘. 아니야. 어? 우리 아빠한테 이른다 그러면. 응? 똑바로 하자. 아 내가 집에서 공부해야 된단 말이야. 뭔 공부야? 이렇게 일진과 찔따돌이 계속 해야지. 어? 리아야 똑바로 해. 네. 이 자식이. 그래. 내일은 뭐하고 놀까? 내일은 거지와 부자놀이 하자. 네. 내일 봐 얘들아. 안녕히 계세요. 뿅 구독 뿅 좋아요 삥 안녕.